미얀마 현지 언론인들이 바고 학살의 실상을 직접 취재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사건 이후 바고 지역은 경계가 한층 삼엄해졌습니다. 바고에 들어가는 데만 여섯 번의 검문 검색이 있었습니다. 늘 사람들로 붐비던 유명 사원에도 인적이 끊겼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뒤 참사의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군경은 시위대를 색출한다며 집집마다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유가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날 군경의 공격을 저지하러 나갔던 남편은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군인들이 부상자 치료를 막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끈질기게 군부에 맞서 저항 시위를 해온 한 40대 남자도 그날 붙잡혀갔습니다. 나흘 뒤 그는 아이들과 아내만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신으로 돌아온 그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삼엄한 검문 검색을 뚫고 극비리에 바고 촬영을 해낸 현지 언론인들. 그중 한 기자에게 취재 뒷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 거예요?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봤지만 17시간째 답이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제 오후 8시 36분. 기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확인해보니 기자의 SNS 계정도 갑자기 삭제됐습니다. 며칠 뒤 한 매체에서 기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포될 뻔했다는 겁니다.
မြန်သွားရေလို့ပြောရမယ်။နောက်ကနေပြီးတော့ဟိုတက်နေတင်းနေပေါ့နော်။အေးအရှိောနောက်ကဝိုင်းလာတော့ကျွန်မမြင်လိုက်တယ်။အေးလို့ဝင်ရှာပြရစီဆိုပြီးတော့ဝုန်းနေဝုန်းနေဝင်ရှာတယ်။ပြီးတော့ဒီပေါ့နော်လက်တော့တွေပြည့်တဲ့ပစ္စည်းတွေကိုရှိတယ်ပြီးတော့မီဒီယာပစ္စည်းတွေရှိတယ်။